한국 GM 쉐보레의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트레일블레이저가 국내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 1등급을 기록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올 한 해 국내 시장에 출시된 국산 및 수입 신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차 안전도 평가 KNCAP 중 지난 제네시스 GV 패시브에 이어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결과를 공개했다. 이터보 프라임 1.1 가솔린 엔진 VT40 무단 변속기 탑재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트레일블레이저는 충돌 안전성 부분 평가에서 총점 60점 중 49점을 기록하며 1등급을 기록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이번 테스트에서 충돌 안전성이 59.49.99.2%를 기록하며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였고, 보행자 안전성 15.26.76.3%, 사고 예방 안전성 16.07.80.4%를 각각 나타냈다. 충돌 안전성 테스트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정면 충돌에서 86.16점을 기록하고 부분 정면 충돌 14.93점, 측면 충돌 16점 등을 나타내고 어린이 안전성 8점, 좌석 안전성 3점, 기둥 측면 충돌 50점,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0.200.5점, 첨단 에어백 장치 0.0점을 기록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제네시스 GV80 신차 안전도 평가를 시작으로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에 이어 다음 달 6일 기아차 신형 소렌토의 테스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